불안하면 속도를 줄이면 돼요, 약간. 엑셀 힘 빼고 커브. 그렇죠. 멀리 쳐다도 보면 바디를 쳐다보지 말고 왼쪽 차선만 잘 보세요. 감소 보이거든. 그렇지, 잘하지. 여기도 커브 길이죠, 근데 엑셀을 미리 빼고 브레이크 바르려도 괜찮아요. 속도 줄이면. 그렇지, 그렇지, 오잖아. 네, 또, 브릭 쓰고, 다시 떼고, 이제 엑셀로, 신호 잘 보고 바뀔 수 있어요. 그렇지, 오케이, 잘했어. 네. 조금 더 앞에, 스타트. 몇 방에? 지금 우회전 한다고. 빵하는 거. 뭔 개소리야! 개소리야! 비키는 거 아니에요. 직진이 우선이야. 네. 가끔 보면 이렇게 우회전한다 빵빵한 사례도 있어. 직진 우선이니까 무시하세요. 네. 나중에 면허 땄을 때도 마찬가지야. 직진을 여기 우회전한테 양보해야 될 도로는 어떤 도로냐면, 네, 이 직진 하살표 그려져가지고 X대인데 있죠. 네. 직진 금지. 그런 데는 직진하면 안 돼. 근데 직진 금지가 없으면 직진이 우선이야, 무조건 법으로. 우회전이 우선이 아니라 직진이 우선이야. 그래, 빵 저런 식으로 누르잖아. 네. 한 세 번 누르면 신고하면 돼. 그러면 과태료 4만원, 난폭 운전. 알겠지? 그래서 블랙박스 소리 녹음이 돼야 돼.